질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틴탑 팬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데 한번 질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일정. 네, 여러분. 네, 저희도 여러분 오늘 봐서 너무 좋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저희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사고가 네. 없고 또 공연을 하니까 네. 앉아주시고 그렇죠. 뒤에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틴탑이 네. 다빈월드 오디오 하나 뽑아서 아, 그럴까요? 네, 선물을 네, 좀 선물로 어떤 분이 할까요? 네, 역시 캠핑이죠. 네, 우리 네. 오. 내가 이런 거. 발표. 발표하겠습니다. 파주 광한 광탄입니다. 광탄 광탄이에요. 성함 주시면 돼요. 네, 정옥기 분. 네, 정옥기님. 네, 정옥기님. 정옥자 기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틴탑 인사 아직 인사도 안 했나요, 저희? 아유, 그래요. 우리 틴탑의 목소리를 더욱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 인사도 해주시고요. 네,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틴탑의 둘째 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막내 성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틴탑의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네, 앤디 군을 만났는데 왜 긴생머리 그녀 활동을 조금밖에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해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고. 그래서 왜?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앤디가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 그런데 이제 국내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네. 좀 이따가 다 떠나실 적에 또 이 틴탑 팬들은 또 클린, 그죠? 아주 네. 깨끗하게 주워서 갈 수 있도록 또 한마디 좀 네, 우리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네, 팬들에게. 네. 앞으로 저희 다음 공연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나눠드린 그런 그 비닐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약속하실 거죠? 네. 그 비닐봉지는 그냥 봉지가 아니라 그 친환경이에요. 썩는 비닐봉지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이 휴지를 다 주워서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 저 뒤에 다 한 곳에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비닐봉지가 네. 땅에 묻혀서 썩으려면 100년 이상 걸리는데요. 네. 그 친환경 봉투는 녹말,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땅에 썩어서 이렇게 좋은 양분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단가 비싼데 여러분들께 팍팍 쌌습니다. 네, 우리 틴탑 여러분들의 부탁인 만큼 잘 지켜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예, 노래 또 듣도록 하죠. 엘조! 네. 어떤 곡? 네, 제가 이거는 불러드릴 거예요. 최근에 발매한 곡인데요. 네, 기분 좋다고 들려드리겠습니다.